벨트를 무조건 매야 돼. 응, 당연하지. 엄마 자켓을 벗어. 지금 여기 안에 있으면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팔만 빼놓고 있어. 이렇게. 응. 내가 해줄까? 됐다, 됐어, 됐어. 사실 약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꼭 이타자 한 명씩 꼭 생기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딴 데 가고. 사실 저는 사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게 나르샤 부부. 저희요? 네. 왜죠? 아직도 굉장히 화끈하시다고 들어가지고 혹시 저희요? 중간에 MT를 네. 가시지 않을까. 어머!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학습이 됐어. 어머님이 알아들으시죠? 엄마 MT가 뭐냐면 그러신 것 같은데요? 모텔 줄임말이야. 아, 화끈해서 중간에 모텔 가지 않겠네. 어머니,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알고 보면 MT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 어머니, 어머니 MT들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 어머니도 젊었을 때 어머니도 아무 대답을 안 하지 마. 진짜 친구들끼리 모임처럼. 엄마 여기 상류수 마을 꽃 구경하는 거. 엄마 꽃 좋아하잖아. 한수요. 한수요가 최고. 나 뭐라 그랬어? 한유수. 한수요. 꽃 구경하고 자유 시간 한 시간 있고. 나랑 엄마랑 진짜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 없어. 안 다녔어. 엄마 숙가마 가봤나? 사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숙가마. 숙가마 안 가봤어? 응. 엄마도 참 안 해본 게 많다. 그치? 맨날. 안 다녀서. 진짜 우리 어머님은 진짜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절친인 것 같아. 완전 베프야, 베프. 지금도 손을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 베프고 엄마랑 나랑 떨어져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엄마는 무슨 복이길래 이렇게 효녀를 낳았을까? 네, 진짜요. 진짜 복이 많아요. 진짜로. 딸들이 원래 좀 말은 좀.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안 낳아야지. 세상에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런 딸을 안 낳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 듣는데도 이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해주되 얘한테 정이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걸 이제 인식해갖고 동생 먼저야. 세상에나. 착해가지고. 착해서. 그리고 우리 오빠가 좀 나보다 더 까졌었어. 까져? 언니보다 더 까지면 어떻게 된 거야? 까졌어. 까졌어. 발랑? 아, 발랑. 그래서 오빠가 너무 까졌었는데 춤을 잘 췄어. 왜냐면 우리 오빠가 날 처음 춤 가리켰단 말이야. 우리 오빠가. 엄마 그럼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냐 어렸을 때. 나 마음고생 안 시켰어 우리 아들. 지가 알아서 했어. 근데 우리 오빠가 좀 까졌었는데 갑자기 동생까지 확 까져버리니까 오빠가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되게 빨리 차렸어 오빠는. 그래서 오빠는 정신을 차리는 것과 동시에 나는 이제 전라도겠지. 아, 이태원으로 나가. 이태원으로 나가고 춤추러 다녔지. 야, 근데 그래도 잘 이렇게 다행이지. 다행이지. 복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는 떡볶이가 어머니 떡볶이 레시피가 너무 맛있었어. 영현이 나보다 영현이가 좀 잘했겠죠. 아니 그날 기절한. 아니 우리가 먹은 인생 떡볶이 어떻게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제 거를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 곁눈으로 본 거지. 네, 어깨 너머로 다 배워 딸들. 그러니까. 맞아. 손맛이 그때 다 떡볶이 먹고 깜짝 놀랐어. 진짜 맛있었어. 오 너무 맛있었어. 어머님은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아셨어요? 전혀 모르죠. 예전에는 뭐 노래를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내가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가수를. 가수를. 안 했으면 어떡하지. 어머니 대한민국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딱 네 명은 이렇게 해. 그러면 박소 이거야. 그러면 박정현. 아 들어오는 박소? 소향. 이영현. 거미. 급해. 대한민국 제일 노래 잘하는 네 명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얼마나 잘하는 감사해요. 근데 DNA가 누구 닮은 거예요? 어머니 노래 잘하셨을 어머니야? 것 같아. 어머니 노래 아니, 잘하시지? 물론 이제 물론 닮긴 닮았겠지만 근데 막 그런 노래자랑 같은 데 가서 나가시면 꼭 자전거 타오고 막 신기해요. 그치? 그럴 때 보면 신기해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어머니는 다 엄마의 손자다. 어 진짜. 우후. 아니야. 우후. 가서 꼭 자전거 타고.
나 이렇게 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너무 노래 기대되는 거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 얘기를 잘 맞는지 어. 우리 형부들이 노래를 얼만큼 하는지 그래 그래 또 관광버스는 또 노래 자랑이지 우리 가족분들 얼마나 잘 노시는지 궁금하네요. 보고 자 엄마 갈래? 나 노래 부르라고? 응.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대회에서 1등 하시고 아, 동요대 어머니가 DNA가 있으셨네 그러면 집안에 도둑이 한번 들었대. 그래서 누가 돈을 훔쳐가는 걸 엄마가 자다가 딱 깨서 본 거야. 너무 놀래서 악 소리를 지른 후 목소리가 안 나온대. 그래서 많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도둑이 들어와서 이후로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그냥 개나리 처녀 한번 불러볼게요. 네! 개나리 처녀 오래간만에 불러서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나온다. 개나리 어깨가 달라 우물가에 사랑찾는 개나리 처녀 자가 종달새가 울어 와 잘하신다 에이야 얼씨구 타는 가슴 서산에 이 노래는 꺾어야 돼. 근데 안 돼서 그렇지. 개나리. 엄마 어지러워. 엄마 잘했어. 잘한 거야? 박자가 완전. 박자가 왕관이지? 응. 느렸어. 가사 나온 거지. 하이! 시작하니까 시작. 하이! 에이! 짜라짜라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 몇 꿈이 헐거더라 사랑님을 보았을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엄마 이거 하트 한번 할까 유치하게? 아니 나랑 하트 하자고 하트 하자고 자 손가락을 약간 이거 접으세요 됐어? 아니 피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가까이서 웃어요 웃어주세요 이게 다 추억이야 봐봐 저도 한번. 엄마랑은 처음이어가지고 나 잘 찍는 거 같아 사진 오! 찍고 머리도 얼굴이 찍고 똑같네 그죠? 어머니 딸 맞습니다 얼굴이 똑같아 어머니 딸 맞습니다 하트 이거 엄마 아 이런 하트가 어딨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 엄마도 이랬잖아 야 저번에 우리 엄마 하트 이럴 때 이렇게 그치 기억나 이거 사진도 있어 웃겨가지고 이제 근엄한 표정을 풀어야 돼 그 오늘 배운 하트 한번 해보시죠. 하트 한번 오늘 배운 하트 한번 해보시죠. 하트 한번. 어? 뭐야?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려. 이 산수유 꽃이 향기야 이게? 어 너무 좋다. 어머니도 이런데 자주 다니셨어요? 우리 저기 뭐 동창 모임에서 철철이 다녀요. 아 그래도 응. 아예 안 다니시지는 응.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런 데 다닌 것보다도. 외국을 더 많이 다녔어 동생들하고. 오 진짜요? 어. 우리 동생들하고 중국을 두 번 갔어. 일본도 가고 안 간 데 없어. 동생 여동생들이 아. 많고 언니가 아, 있고 맞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응.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되는 거다. 나도 꼭 이런데 이렇게 가면은. 나 산에 나, 가면은 꼭 산길 가면. 나는 꼭 해. 저마다 소원 빌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 하자 엄마. 그렇지. 해봐. 오는 길 가는 길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근데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너무 좋다. 어.
아우 산소유 너무 많이 피워. 가을에는 빨갛게 달려서 이쁘던데. 나중에 아빠랑도 좋아. 이런 데 돌아다녀. 어? 오기가 쉽지 않지. 야 저기 너무 좋다. 어디? 우리 여기 앉아있자. 좀 힘들지. 아우 예쁘다. 아 산수유가 너무 예쁘다. 공기 좋다 진짜 여기. 엄마는 내가 룰라 돼서 가수 돼서 디바도 하고 막 활동하는 거 좋아? 좋았지. 좋아? 지금도 좋아? 지금도 좋아. 신나? 좋아. 왜 이거 많이 줘서?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잘한다. 아 집이 딸 나왔는데 봤어. 그러고 그러면 너무 좋아. 내가 학창 시절에 엄마의 원하는 대로 안 해가지고 엄청 속상했지. 속상했지. 나한테 기대치가 컸나? 난 딸은 최고로 가르치고 싶었거든. 그때는 시골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 시절엔 그랬지. 응.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집도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게 후회스러워서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딸 남은 최고로 가르치고 싶었거든. 근데 네가 중간에서 좀 삐딱선을 닿지. 응? 내가 안 가르쳐준 게 뭐 있어? 미술하는 건, 피아노 하건, 컴퓨터 하건, 태권도 안 가르쳐준 게 없잖아. 근데 너는 한 달 가면 더 이상은 안 갔어. 미술학원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고 내가 가게에서 올라가면은 아주 그냥 그림을 그려서 피아노 앞에 쫙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그렸어. 그럼 엄마는 산수 경시 대회 막 뭐 그림 대회 뭐 포스터 경시 대회 이런 거 상 받아가지고 오면 엄마가 하루 종일 웃었어. 좋아서. 내 기억엔 맞지? 지금도 있어. 8개인가 9개인가 있어. 산수 경시 대회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잘 그렸고 많이 따왔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나를 끈질기게 한 적은 없었어, 그렇지? 빼고. 이태원에 가서 춤추는 거 외에는. 내가 저녁에 뭐 아빠 멀리 너를 보내느라고 아버지가 가게에서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주무시면 10시잖아. 그때 이제 숙연이 오락해 갖고 가서 춤추고 오라고 보내잖아. 꼭 3만 원씩 내가 줘서 보냈어. 맞아, 맞아. 그 옛날에 3만 원이면 진짜 30년이 더 된 얘기니까. 그리고 네가 이제 이태원에서 춤추고 아버지 시장에서 오기 전에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너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야. 아빠가 나는 계속 자는 줄 알고 있었지. 그때 뭐 내가 충격받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엄마랑 나랑 진짜 오빠까지 합세해서 작전을 세우잖아. 아빠한테 안 걸리게. 아빠한테 안 걸리게. 내가 그 이태원의 문나이트에서 온몸을 흔들 동안 아빠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내 창문에다가 선인장을 이만한 선인장 아예 거기 건너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빠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놓아뒀는데 그 밟고 못 내려가게 딴 데도 쳐놨어. 그랬었어. 그래도 내가 갔지. 엄마는 내가 타투를 미국에서 하고 왔을 때도 엄마는 어머 웬 이런 엄마가 아니었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지. 그치? 엄마는 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어 옛날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하거든. 근데 엄마가 조금 튀었어. 나는 너가 왜 내가 더 그랬냐면 만약에 제가 춤이 저렇게 추고 싶고 저런데 내가 못하게 하면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그래서 자꾸 내가 돈을 주면서 가서 춤추고 와라. 그래서 추천받아서 이제 원래 오빠 추천받아서 이제 룰라가 된 거지. 네가 룰라 뽑혀갖고도 엄마 나는 그 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한다고 네가 그랬잖아. 뽑혀놓고도 안 가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너를 데리고 갔잖아. 춤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번 춤은 그대로 가고 이 집부터는 네가 추고 싶은 춤 마음껏 추어라. 그러면 20만 장만 넘어지면 룰라 대고 똑같이 해준다 했어. 맞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내가 룰라 대고 나서 춤을 우리 딸이 저렇게 추는 아이였구나를 처음 알았지? 처음 알았지. 아빠. 그럼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 뭘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좋은 거지 그거는. 좋았던 거지. 좋아가. 아
아니 나중에는 자기 닮아서 나 닮아서 우리 딸이 춤 저렇게 잘 추는 거라고 그랬어. 아버지도 춤을 잘 췄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자기 닮았대. 그럴 때만 당신 닮았대. 참 내가 속을 많이 썩히긴 했는데 결과는 조금 놀았어. 네가 많이 놀았어. 뭐 엄마 죽었을 거야. 내가 임팩트가 내가 컸어 엄마. 많이 미안한데 내가 굵고 짧게 놀고 연예인이 빨리 돼서 다행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화장해놓으니까 곱고 예쁘네. 주름이 많지. 나도 많아 엄마. 너 치마 이음선이 뒤로 가 있어서 보여. 이래 봐봐. 옷이 보여. 이렇게 여기 주름 이음선이 괜찮아. 뒤로 가. 내 치마 이음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머리가 이거 모자가 있어서 그런가? 자름하게 이게 쫙 내려와야 되는데. 볼륨을 덜 넣어달라고 할게. 그래. 엄마 지금 그 얘기 오늘 열 번 넘었어 지금. 귀걸이 좀 이쪽. 그만해. 돌아갔어. 돌아갔어. 그래 그렇게. 됐어. 됐어. 저쪽에서. 아 됐어. 괜찮아. 아빠는 이거 놀던 언니 나오고 나서 내가 다른 방송을 뭘 보냐. 하루 종일이라도 본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엄마 지금 나 놀던 언니 나오고 나서 조금 재밌지. 매일매일이. 아이고 이렇게 방송할 똥 그리고 크게 얘기해. 텔레비 나오는 것이 좋은 거지. 아 그러면 진작에 예능 같은 거 할 걸 그랬나 봐. TV 자주만 틀면 그냥 나오는 거 할 걸 그랬나 봐. 내가 있어. 너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하니까. 누가 그래? 나는 누가 그래? 누가 좋았을 때? 잠 안 올 때 각 열두 띠들을 우리 식구에 띠가 있는 거 다 본다. 그 다 진실은 아닌데. 아 보지 마. 그래도 재미로 보다 보면 좋다 하니까 좋더라고. 근데 왜 이번에는 안 왔어? 누구? 20주년 공연 때. 혜성이 누구냐? 아 맞네. 아이고. 얘기 봤구나 엄마. 혜원이 혜성이 생기면서부터는 또. 맞네 엄마 얘기 봤구나. 콘서트장 코빼기도 못 보고 그냥. 나도 그냥 또 구경도 가고 싶고. 제일 중요한 공연을. 그래. 늦었기 분이라고 보다는. 그냥 그, 저 유튜브에서만, 그거 봤지. 아, 맞네. 세상 그 생각 못 했네. 그래서 엄마, 혜성, 혜원이가 나와서 좋긴 좋은데, 내가 방송을 맡길 데가 없었어. 맡길 데가. 나는 엄마한테 어디 학원 보내줘. 나 뭐, 어디 뭐, 과외 시켜줘. 뭐 그런 얘기 절대 안 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마 나 그 학원 보내줘요. 이거였을 거야. 공부를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걸 더 못하게 해가지고. 값도 없이, 아이고, 그때는 워낙에 여유가 없었는 게 그렇지. 거기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엄마 예체능 계열 중에서 제일 그 비싸지 않은 학원비였어. 그때 한 달 학원비가 36만 원이었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막 성악 내 친구 그때 하는 애들은 막 100만 원이 넘는 막 과외 받고 막 그랬을 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마저도 지원을 안 해줬다. 나는 그 못난 생각에 갑자기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하면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0만 원 됐나? 더 됐나? 더 되지. 그 엄청 그 고금이었어요. 나도 옛날 얘기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다. 이런 날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장사는 개시도 안 했는데 돈 벌려면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 나는 오전에 이제 가고 학교 가고 내가 내쫓고 밤 12시 넘어서도 문만 열어주면 죽인다고. 죽인다고 내가 문만 열어주면 죽인다고 했지. 누구한테? 아빠한테? 응. 그랬더니 잠 안 자고 살금살금 나가지고 대문 현관 문 열어주더라. 할 수 없이 알면서도 그냥 문 열어준 갑다. 그래서 들어와서 자야지 어디 가서 자겠나 하고 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했지. 네가 그랬어. 내가 지금은 조금 가져가지만 돈 벌어서 그냥 아주 무대기로 준다고.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무대기로 줬잖아. 맞아. 듣고 보니까 맞아. 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그때. 와.
근데 네. 어머님들은 아버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너무 궁금해. 중매로. 아~ 마음에 드셨어요 되게 처음부터?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죠. 중매쟁이가 거짓말은 거짓말은 있는 대로 다 한 거야. 그건 나는 사과지. 어떻게 어머니 여기다가 좀 드릴까? 아니, 우리 아들 낳고 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대. 우리 아들 낳고 나니까. 엄마 아빠 너무 욕하지 마. 아 욕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빠 이거 방송 보면 진짜 괜찮아. 나를 보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엄마 목소리 조금만. 중매니까 많이 들어왔었대. 근데 아빠가 좀 엄마를 좀 속였다. 뭐를 속였어? 또 아빠 내가 쪽이 또... 10월달 생일을 만나가면 저기 활활 타갖고 성격이 맞아서 좋다. 그래서 그런... 내가 10월달 생일인 사람을 골랐어. 아 궁합을 보고. 왜냐면 중매는 많이 들어오니 그 중에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중매쟁이하고 짜고 8월 6일이 생일인데 10월 6일로 속였어. 근데 그거를 음력 아닐까요? 너무 좋으셨나 보다. 근데 그거를 우리 오빠를 딱 낳고 얘기를 해준 거. 좋아가지고. 선녀나무 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그런 8월은 게 어때? 살아보니까 8월은 어때? 10월 나무를 만나가랬는데 문을 만났더니 불이 탈 수가 있나 자꾸 찌들으니까 성격이 급해서 나를 아주 그냥 불을 만났어 지금. 원정이 지금 아니 어머니가 화가 좀 있네.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 보니까. 근데 오늘 다 풀고 가시면 돼. 이런 데서 푸는 거야. 땀 쭉 빼면서 그냥 화도 쫙 빼고 가는 거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았지만 그전에는 엄청 다퉜어. 그런 성격이 안 맞아. 5분 가는 성격. 금방 성질 내고는 뒤돌아서 5분 되면은 미안해 네. 내가 잘못했어 이래. 이 여자가 좀 환장할 일이거든. 그렇지. 시간이 미치지. 필요한데. 미치지. 맞아요. 나 화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 풀어. 아, 아저씨가 이렇게 똑같대요. 아저씨. 아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래. 이 집도 그래. 아저씨도 그래? 아저씨는 그래도 생일은 속이지 않으셨죠? 네 그러면 안 속이잖아. 여긴 어떻게 만나셨는데 어머니는? 형부가 중매를 해서 오전에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는 인연이 아닌갑다고. 아닌갑다고 나는 일어서서 형부네 집을 갔어. 언니네 집을. 그랬더니 형부 친구들이 다섯 명이서 막걸리를 먹고 있대. 아 현재 오늘 오전에 선 봤는데 어때? 그래서 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막걸리 먹는 친구들한테 우리 첫째 오전에 선 봤는데 마음에 안 든 모양이다고. 여기서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소개하라고. 눈 이렇게 차가 안 다니는 때인데 아빠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해준 거지. 그래 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20일 만에 결혼했다. 반했어? 반했어? 첫눈에 반했어? 그 사람 나한테 반했지. 그 사람이 아버님? 어 지금 아버지가. 반한 그 영인이 사람이? 몰랐어? 몰랐어요. 20일 몰랐... 만에 만나서 결혼하신 거? 몰랐네. 중매로만 만났지만. 그게 가능한가? 양쪽 따로 31살하고 25살이면은 노총각이잖아. 그죠? 그때 되면 31살 노총각. 모르는데 31 한번 보고 내가 32번째 만났대요. 나이가 드니까. 남자 쪽에서 서둘러버리니까 결혼이 빨리 그러니까. 주어지더만. 맞아. 20일 만에. 진짜 빨리 서둘러갖고 나 데려가려고. 나는 내가 서로 데려가려고. 아, 어머니 너무 인기 많으셔가지고. 인기 많으셔. 서로 데려가려고. 여기 엄마는 얼마 만에 그치. 결혼하셨어? 나는 한 3개월 만에 했나? 와, 여기도 빨랐네. 여기도 빨랐네. 옛날에는 길게 안 갔어요. 짱 맞았다 하면은 얼른 해버리라고. 놀랐는데. 걔가 맨날 우리 집에 왔다고. 오토바이 타고 맨날 와. 찾았다는 진짜 이쁘셨겠어. 아니요 그때 쌍꺼풀 없었어요. 아니 딱 우리 아저씨 하는 말이 야물딱지게 생겨가지고 서로 데려가려고 했어.